아니, 앞에 먼저 이렇게. 먼저 우리 조영 대표님의 선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둘이는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합당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15 총선에서 드러난 연비제 문제와 관련돼서도 논의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당 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합의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